봄과 여름철에 생산되는 잎조파, 그 원료가 수입산 종구였습니다. 예천군이 잎조파 종구를 개발해 농가에 공급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생산량 증수까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예천군 용문면의 농가에서 잎조파 종구의 첫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천군이 잎조파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예천종 종구입니다. 쪽파 종구는 수확 후 한 달 이상 휴면 상태이고 기존의 쪽파 종구는 6월 하순 공급돼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쪽파 종구로는 5월에서 8월까지 당경기 잎쪽파로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는 수입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입산 쪽파 종구가 매년 600에서 1000톤 정도 수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쪽파 종구는 병충해도 약하고 생산량이 적으면서 품질이 적지 않은 문제가 예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경북농업기술원과 5월에서 8월 당경기에 잎조파를 공급하는 종구 생산에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자체 개발한 예천전 종구를 지난해 40톤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30가구 5헥타르에서 재배한 80톤의 종구를 전국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천전 종구는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 농가의 공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 유유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 농가에서 이제 소득을 올 수 있고요. 또이 종자가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품질 좋은 쪽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쪽파의 연중 소비에 맞게 종구의 연중 생산 공급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명품 작목으로 예천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